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 살펴봐야 될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진경 본부장님 어때요? 어떠실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건설주는 여전히 오랫동안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건설주 뭔가 이렇게 좀 선거 좀 전후를 해서도 물론 좀 주목이 되기도 했었지만은 오랫동안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건설주의 경우는 이 주택 공급 확대 최대의 수혜이기도 하죠. 지금 계속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 내 에서도 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대형 건설주도 특히나 직접적인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일단 오세훈 후보가 좀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공약, 주요 공약들을 좀 살펴보니까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좀 내세웠기 때문에 이 건설주에 대해서는 당분간 훈풍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렇기 때문에 대형 건설주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부터는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주 한다면은 물론 여러 가지 수주들이 이야기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모멘텀이 좀 중요하게 작용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의 경우는 그래도 작년보다 더 나은 분야 실적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이 개선세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해져서 정책 모멘텀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작용된다면은 오랫동안에 다시 한번 도약을 할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건설주의 경우가 이런 좀 어떤 정책적인 이슈 뿐만 아니라 좀더 새롭게 또 프로젝트라든지 또 다시 한번 경기 어떤 재개 수혜주로도 좀 주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건설주의 경우는 오랫동안은 좀더 꾸준히 중장기적 관점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주를 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살펴보자. 꼭이 이슈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이게 또 모멘텀이 되어서 한번더 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자, 이러면서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데 강동구 불나방파께서 두분 모두 시장에 대한 방향성 시각이 비슷한 것 같다라는 의견도 보시면서 느끼신 것 같고 이재행님은 자, 이런 건설주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오니까 금호산업 안 나오나요?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김진경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건설주를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서 최선호주를 꼽자면은 대우건설을 한번 좀 말씀을 대우건설이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좀 알고 있는 인지도 높은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기도 그쵸? 하고요. 물론 어떤 좀그 새로운 어떤 분양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대우건설이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좀 계획들을 좀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나서면서 리모델링 시장 진출을 또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리모델링 사업 입찰의 경우는 약 2009년 이후 한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물론 대우건설의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공사 경험을 좀 보유를 하고 있었지만은 새롭게 다시 한번 리모델링 사업을 재정비를 하면서 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성장 동력도 충분히 마련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간 3천억에서 약 5천억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목표로 세웠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대우건설의 경우가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시장의 화랑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관련 규제로 인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뭐 네. 최근에 노후 아파트도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시장 규모로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관련 법규도 또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시장 트렌드에 좀 발맞추어서 나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구체적인 부분을 좀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하면서 리모델링 사업 진출에 대한 준비 계획을 좀 철저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좀 장기적인 수익성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은 해외사 부분에서도 이 어떤 뭐 지난해 이라크 포항만 프로젝트도 점진적으로 매출화로 좀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베트남 매출에도 또 해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올해는 또 충분히 실적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훨씬 더 올해는 기대를 할 만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 또한 주택 사업 부분이 또 향후 2에서 3년간의 어떤 외형 성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대우건설의 경우는 물론 대형주로서의 매력도 있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모멘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우건설 일단은 시청자분들도 좀 엇갈리긴 해요. 대우건설 좋죠라는 의견들도 있고 조금 높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재규 대표님께 자 그럼 건설주 말고 뭐 시멘트나 아니면 건자재 이런 쪽으로도 관심 많잖아요. 간단하게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건설주가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뭐 경기 민감 가치주라고 해서 건설주들에 대한 흐름이 좋고 해외에서도 이 건설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대우건설도 당연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주가가 좀 올라와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접근에서는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좀 더 낮기 때문에 물삭기 관련돼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건설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업종들의 순환매가 나오는 초입부에 올라섰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기간이 좀 길었다, 조정 기간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립니다.